안녕하세요, 원진학입니다. 오픈시그웨어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좀 있어서 소개하려고 지금 제작 중입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GitHub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ReleaseDLL 여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서 ReleaseDLL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폴더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 OpenGVR.dll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본적인 동작들은 거의 다 되고요. 나머지 3D를 위해서는 요 나머지 4개까지 로딩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링 파일들을 이제 로버링크라든가 동부로봇이라든가 하는 그쪽 로봇들을 이제 동작, 아니 그쪽에 있는 가상 로봇들을 로딩을 하려면 그쪽에 있는 부품들을 로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CAD 파일들, STL 바이너리 혹은 STL 텍스트나 아니면 OBJ 혹은 이제 3D 마야에서 생성하는 ASE 파일들 중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제작한 것들은 지금 이 CAD 파일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좀 올려놨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생성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생성된 기능은 몇 가지 짜잘한 기능들은 가상 키보드하고 이제 트랙 생성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키네마틱스의 DH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결과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수식까지를 전부 다 만들어준다. 나중에 좀 간략화하는 것은 조금 본인 몫이긴 한데요. 해당 DH 파라미터를 가지고 스켈레톤 화면까지 만들어주는 그 역할까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해서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보고,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에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중에 OpenGVR, 그렇지만 3D까지 표현할 거니까 이 뒤에 것까지 다 로딩을 하시고, 여기까지만 해도 출력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로딩을 할 파일들이 로버링크의 모델을 로딩을 할 거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ASE 파일 폴더 자체를 만들고자 하는 폴더에 실행 경로의 뒤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잡다한 기능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텍스트 박스 두 개를 가상 키보드랑 연결을 좀 해볼게요.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 자, 각각을 마우스 다운을 했을 때, 아니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가상 키보드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상 키보드의 이미지는 전에 동부 때 같이 인연을 맺었던 이아람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아이콘을 전부 다 만들어 주셨는데, 아쉽게도 한글은 없어서 한글 키보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참조에 추가를 했으니 유징으로 OpenGVR 해놓고, 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이 샌더에 같이 연결을 해주고, 이거는 숫자 키만 나타나도록 해서 실행을 해보면,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숫자 키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모델링을 출력을 할게요. 버튼을 이용해서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좀 해놓고, 네이밍은 굳이 안 할게요. C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추가됐습니다. 쇼인데 그냥 하면은 상관없고 이제 0 하게 되면 풀샷으로 나타나게 되고 1.0이 안쓴 거랑 동일합니다. 플러팅으로 선언하도록 되어 있네요. 마우스가 배터리가 없다라고 하는. 자, 그럼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모델링 프로그램이 뜨도록 해놨습니다. 약간 확대 축소하는 개념이 아까 그 숫자 1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건데 약간 버그가 좀 있어서 크게 재현은 좀 힘듭니다. 이게 구성은 버처와 셀렉티드. 버처의 구성은 대충 자, 이제 뭐 대충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 놨다고 치고 이게 버처입니다. 버처는 나타나게 할 수도 혹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파일을 추가를 했다면 추가한데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는 이쪽은 이제 형태 변환의 이동이고 이쪽은 이제 실제 이동에 관련됨 있습니다. 뭐 차이가 뭐냐면은 자 여기는 이제 Y 축으로 움직였고 이 상태에서 애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마우스 스크롤로 할게요. 그냥 클릭하면 좀 오래 걸려서 대충 어떤 느낌? 어떤 상태인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자기 위치 유지하면서 하는 거고, 요거는 형태 변환. 실제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이 공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형태 변환을 위해서 그냥 약간 시프트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키네마틱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로보링크의 휴머노이드를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포워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면, 지금 이 각각의 부품들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에 정보가 뜨죠? 이 각각의 부품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까 전에 그 ASA 폴더에서 로딩한 CAD 파일들입니다. 자, 여기 키네마틱스 탭을 가보면, 지금 이게 내용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두 개의 체크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 테스트 창에다가 넣고 무브 포인트 아무 일도 생기지 않지만 DH 오브젝트를 찍어 놓으면 약간 스크롤을 해서 우클릭하고 스크롤하면 축소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공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는 축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고요. 엄지손가락이 Z축,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X축, 중지손가락이 Y축이 됩니다. 잠시만요. 혹시 저도 이게 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풀려서 여기에 마지막 최종 단원이 나타난 건데 이 최종단을 표현한 거로는 좀 부족하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키네마틱스가 나타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걸 체크를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기둥들이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잘 보기 힘들고, 실제 모델링의 알파 값을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보시면 좀더 이해가 나으실 겁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한 놈씩 억셉 주석으로 만들면서 테스트를 가볼게요. 디에이지 파라미터를 모르면은 로봇을 한다고 하기가 좀 힘듭니다. 디에이지 파라미터는 거의 로봇의 기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에이지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만 알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정말로 쉬운데 이게 단점이 너무나도 헷갈린다라는 점. 이게 진짜 파라미터를 뭘 놓고 뭘 놓고 하는 걸 생각만 잘하면 되는데 그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처음부터 AD, 세타, 알파, X이즈. 이 X이즈는 뭐냐 하면은 좀 이따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자, AD, 세타, 알파. 하시게 되면, 자, 모터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을 할 때, 저는 이제 Y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Y축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Y축은 아예 펴서 저는 손바닥으로만 이용을 하는데, 손목이 돌아가는 방향이 세타.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이 알파 플러스, 세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세타 플러스는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 자, 이제 세타 플러스로, 세타 플러스로 Z축이 나왔을 때 Z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 거리값이 D. 그리고 X축으로 뻗었을 때 X축으로 나가게 되는 이 거리값이 A라고 했을 때, 자, 이 각각의 DH,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DH 파라미터를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 4원수 파라미터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굵으니까 약간만 낮춰볼게요. 너무 얇다. 자, 이 끝단에 나타나는 그 DH 파라미터는 실제로 DH 파라미터의 결과 파라미터로 나타나는 지금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T 행렬들의 순차적인 행렬 값들이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는 T 행렬들의 곱한 행렬들이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게 최종 행렬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4x4의 행렬을 표현하게 되는데 앞부분에 3x3은 이 공들의 디렉션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공의 XYZ 좌표가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이 마지막 행의 값이 여기에 마지막 행들의 값이 XYZ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 파라미터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활용은 이걸 말고 다른 걸 하시겠다. 그렇다면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함수에다가 넣고 검증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거는 모터의 회전값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디안 값이 아니고 세타 값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보기도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터를 실제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의 DH 파라미터가 이동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축의 방향, 0이 정방향, 1이 역방향.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축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 DH 파라미터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모터가 이 축의 경우 0번 모터를 할당을 해라. 이 축의 경우 할당을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니까. 이 축의 경우 1번 모터, 이 축의 경우 2번 모터를 할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구분은 콤마고요. 알아보기 쉽게 이제 괄호만 좀친 상태입니다. DH 볼이 좀 작다고 느껴지시면 여기 사이즈를 좀 늘려주시면 좀 크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아쉽게도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모델은 보드만 푸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 5. 이 녀석이면 좀 많이 풀었겠네요. 자, 모터 값은 다 0으로 일단 클리어를 좀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버스도 풀었으니까 잠깐 같이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회전 상태가 0도에 0도. 살짝만 틀어서 좀 보기 쉽게 해놓고, 그냥 회전은 스크롤로 조금 늘리는 정도. 지금 이걸 0으로 하면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1로 하면 이제 모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모델인데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게 되면 이런 식의, 요 따라다니는 거는 버추얼 엑시스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의 키네마틱스가 작용을 한 결과라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키네마틱스로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이 파라미터를 넣고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풀어놓은 키네마틱스 파트 부분까지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모델링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모터가 동작을 하도록 해놨고, 여기를 클릭하면 키네마틱스가 동작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가 인버스 키네마틱스 함수가 0번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0번 함수에 매핑이 되어 있어서 여기 0번 함수에 매핑을 해놨습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걸로 매핑을 해놓은 거고, 역시 아까하고 동일하게 여기 클릭해서 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겠죠.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알파는 0.1로 만들어 놓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포워드처럼 그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매트랩처럼 풀어주셔야 됩니다. T에 관련된 부분은, T라고 숫자가 바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실제 모터값 변수가 되고, 그 모터값에다가 여기다 넣게 되면은 바로 내가 클릭을 한 위치에서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풀리게 됩니다. 요 부분을 넣게 되면 일단은 파라미터들을 요걸로 이제 확인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이런 스켈레톤까지를 보기를 좀 귀찮으시다 그런다면 이렇게 체크를 풀으셔서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이런 DH 오브젝트는 무브 포인트를 클릭을 해줘야지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별개로 한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하나가 있네요. 트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랙의 시작은 물음표, 그리고 트랙에 대한 기능은 아직 만들기는 했는데, 그거를 편리하게 넣는 기능 같은 거는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뭐 모델들 이제 바꾸는 게, 버추얼을 띄워야 되는구나. 버추얼. 자, 여기에서 트랙만 설명하고 이제 끝을 낼게요.
스트랙은 이제 모델명 앞에 모델명에 이제 물음표를 넣으면 트랙이 되도록 해놨는데, 일단은 만드는 부분을 이걸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너무나도 친절하게 만들지, 아직까지는 친절하게 만든 기능은 아니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게 이제 트랙 부분인데요. 원래 트랙에 대한 파일이 온라인에서 3D 프린터 STL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트랙 테스트.stl이라고 하나 받았는데, 그 파일이 하나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거 하나가 그 파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라든가 모형이라든가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옵셋을 가지고 맞춰주고 몇 가지 장난질을 좀 치면 이게 0번부터 이게 1번부터의 회전축은 이거 구성 안 했나? 쌤 됐다, 요. 10에 10. 전혀 엉뚱하게 변축하는 것 같은데. 10에 10에 걸었구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보시게 되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여기에 모형을 나타나도록 해드릴게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해당 디스플레이 모형이 나타나도록 해놨습니다. 자, 30, 40. 지금 아까 전에 걸었던 그 해당 위치가 10, 10, 10을 기준으로 이 1번 모터가 40도 회전, 50도 회전, 90도 회전 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랙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추가하기 나름이라 이 공들은 여러 개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랙의 회전은 멈추도록 할게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눈에 착시 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10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5, 4, 3, 2. 예, 수고하셨습니다.